자,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16일.
첫 번째 거, 또 누가 해 보냐면 그래 인성이. A song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뭐라고? 네? Eating 다음에 뭐라고? At the table. 아 그래 뜻은? 한 아들과 한 아빠가 먹고 있는 먹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식탁에서. 하율이. 네. 저번에 이거 war 하고 ing 나오면 이걸 뭐라고 했죠? 문법으로. 너 p ing 뭐죠? p ing요? 그거를 꼼꼼하게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답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집중을 조금 안 한다는 건데 아연아. 네. 그래 안 그래? 네요. 나와. 자 윤서 너 war ing 뭐라고 그러죠? 과거 진행. 아니 알겠어. 꼼꼼하게 해야 돼. 봐봐 윤서라고 대답하잖아. 주환아. 네. 너도 알지? 네. 너 꼼꼼하게 봐야 돼. 저번에 여러 번 했잖아. 근데. 알았어. 네. 좋아. 자, 다음 거 누가 하냐면 그래 윤서 해봐. The son asked 뭐라고? Asked 트라 그랬죠? 네. Asked. That is it good? Is it good? To eat flies. Flies? 그래 뭐죠? 아들은 물어본다. 그 아들은 물어본다. 이디가 들어간데 물어본다. 물어봤다. 아빠에게. 아빠에게가 아니구나. 아빠. 파리들을 먹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네. 그래 여기서 이거 이디 발음이 트 발음이죠. 네. 왜 트 발음이었죠? 그 무성음. 뭐가? 맨 끝에가 무성음이어서?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it하고 to 이거 설명해봐. 여기서 it이 뭐야? 가져. 그 다음? 진주어. to가 진주어? 네. 왜 저렇게 썼죠? 그 주어가 그 길어서. 주어 길 때 아니면 뭐일 때? 이걸 뭐라 그래? 투 뭐라 그래? 투부정사? 그쵸? 네. 주어 자리에 주어가 길거나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네. 주어 자리에 그걸 쓰지 않고 뒤로 보내고 네. 그래서 쓴다 그랬지? 네. 오케이. 자 다음 거 이거를 누가 해볼까? 그래 사랑해 해봐.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 At the table. 식탁. 식탁에서. 그렇죠? 그래. Don't talk. 됐죠? 자, 다음 거를 누가 해보냐면, 그래, 혜연이 해봐. Asked. Why?
Did you? 어. 어. Say that. 어. 맞아? 아,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봤다. 어, why did you want to? 왜 너는 want? 원했니? 그거를 말하기를. 그쵸. 어, 여기서 뭐 있었나요? 네. 한다면. 원급 그거 이거 세상. 그래, 유서 해봐. Late. Later. Latest. 뜻은? 뜻. 나중에. 그러니까 late는 늦은. Later는? 더 늦은. 더 늦게. 그 다음에 latest. 제일 늦은? 가장 늦게 나온 거. 우리가 가장 늦게 나온 거 뭐라고 했나 했지? 뭘또 뭘지? 제트플립 4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가장 늦게 나온 걸 뭐라고 그래? 제트플립 4 그거. 네? 와, 땡땡형이다. 그 뜻 알려줬다. 좋아. 구형? 그 네 얼굴고. 신용? 어? 신용? 똑바로 얘기해. 신용? 딱, 딱, 딱 한 번에 기억하는 거야. 3, 2, 1. 신용! 오! 오, 이걸? 오! 뭘, 오, 오, 야. 가장 늦게 나온 거니까 최신이랬잖아, 최신. 꼴통도 맞지 않을 거예요. 뭔 꼴통이야? 너는 그 Z플립 4가 그게 꼴등이냐? 아니요. 어, 근데 인성이 엄청난 힌트를 정말 좋네. 네, 맞습니다. 자. 어, 자, 다음 거. 아는 사람 누구지? 올 테스트 아는 사람? 어, 그래. 다솔이 해봐. Oh, nothing. 뭐라고? Oh, nothing. 이게 nothing이야. Oh, nothing. 어. 어,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거 해봐. 하나 더. 아, 스프 하지 말고, 뒤에 그 푸 발음이 아주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냥 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앞에는 좀 강하게, 뒤에는 약하게. 스. 그렇지. 스. 벗. It's gone. Now. 아, 뭐죠? 여기 there was 아 있었어요. 어, 있었어. 아빠 스프에 뭐가 있었어? Offline. 파리가. 그렇지, 한 마리의 파리가 있었어요. But 근데 아 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오케이. 뭐라고요? 먹었다고요. 먹었다고요? 이거 먹었다고요. 아 아 됐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 파리를 먹었다고. 아니? 나 먹었다며. 어, 그러면 인생이가 먹었으면 걔는 똥파리가 되겠네. 똥파리 나올 때. 너무 사랑하다. 아니야, 인생이 너는 무단 지각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못 봤습니다. 맞아, 그렇지. 자, 사랑이. 사랑이 6. 인생이 너 쓰기 보여줘. 여기요. 효주 15. 갖고 오라고. 소희 14. 주원이가 했어. 숙진이 17. 뭘? 어디? 아, 너 금요일 날 왜 안 했지? 그때 남겨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헤이트. 다솔이. 다솔이 20. 이거 어디 있어? 아, 그치? 그 다음에. 주원이 7. 다 됐나? 아, 네, 그런데. 나 선생님 너무 귀엽다. 선생님 여기서 가르쳐야 되나? 아, 나 가르쳐. 와우. 밖에 소리 장난 아닌데? 선생님. 밖에 빗소리? 빗소리. 수고 안 온다. 이 많이 온다. 많이 나아졌다고? 네. 너 집 꺼야 온다? 어디지? 수차유그린이요. 아, 수차유그린. 엄마 차 타고 왔어? 지금 몰래 보러 와야 되는데.
엄마 집에 계셨어? 네. 왜 머리 아프다고 했었어요. 어? 뭐라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너 대답했다고? 네. 뭐,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겠네? 어, 늦었다, 이렇게? 오히려 화났어요. 오히려? 화냈어요. 엄마한테? 아. 화낼 만하지. 화낼 만하지. 화낼 만하지. 엄마가 나한테 화냈다. 화낼 만하지. 화낼 만하지. 그거 오히려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화낼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너 가만히 있어. 자, 그래, 책 피고. Open your books.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그때 배럴까지? 배럴까지 했나? 내가 그때 막 이거 설명 조금 막 했었지. 너희들 내일 복습하는 거 잘 해보세요. 내가 설명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거 조금 잘 안 되면 선생님이 조금 이제 혼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설명, 어제, 그러니까 이건 설명 많이 했으니까. 특히 예비 중일들. 특히 너희 세 명. 알았어? 이거 내일 내가 이거 너희 세 명 다 물어볼 거야. 뭐 예상 내일 거야. 내 영상 세 번 봐야 돼. 다섯 번 봐야 돼. 근데 잘 모르면 예비 중일 너희들은 안 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거 금요일 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그래서 볼게요. 자, 앞부분 다 잡아보면 자, 뭐야? 너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니? 만약 필기를 하면 너는 그 수업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읽든가. 그렇죠? 자, 필기를. 자, 법부터. 자, 읽어봐. 소리 내세요. What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그렇죠? 자, 해볼게요. 해봐. 하지만 만약에 너의 선생님이 빠르게 뭔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죠. 빨리. 자, 여기 스피커는 자, 얘도 스피커인데 얘 스피커죠? 네. 근데 여기서 끊어. 네. 여기서 끊고 여기 뒤에다가 뭐 있었죠? 이어 도전 스피커. 그거 나 삐다. 이어를 붙이면 사람이요. 사람을 나타내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피커가 뭐예요? 사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네. 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보세요 다시. 자, 다시 해봐. 그러나 만약에 너의 선생님이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라면이라는 거죠. 네. 선생님 말이 엄청 빨라. 네. 그렇다면. 그러면 how 어떻게 can you 너는 할 수 있니 잡을 수 있니 캐치하는 거 캐치할 수 있니 전부다. 자, 너는 해설지 펴봐. 해설지 펴고 여기서 캐치가 뭐라고 나왔는지 봐. 잠깐만 근데 얘들아 그거 펴봐. 핀데 밑에 나와 있다. 밑에 이해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원래 캐치가 그거죠. 캐치가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잡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로 뭐냐? 이해한다 이런 거. 자, 그럼 다시 해봐. 다시 한번. 어떻게 너는 이해할 수 있니? Everything 모든 것을. 요약하면 되지. 아니 선생님 말이 엄청 빠르시네. 엄청 빠를 때 그러면 네가 어떻게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죠? 소리 아니 이거 속도를 줄여달라고 얘 말하는. 말하는 속도를 줄여달라고. 영상을 들어요. 영상을 들어요. 영상을 근데 모든 수업을 선생님처럼 영상을 이렇게 하지 않죠? 영 물어봐요 그냥. 너희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닐 때. 네. 1학년 수업 있잖아요. 대학교 네. 1학년. 네. 학생들 몇 명 들어갈 것 같아? 50명. 300명 들어가요.
뭐가요? 그럼 돈 많이 벌겠다. 학생들이 2학년, 대학 1학년 수업인데 교수님이 한 명이거든? 네. 교수님이 한 분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300명이 안 돼. 이렇게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말 좀 빨라요. 좀 느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이 엄청 빠르면 어떻게 할까? 핸드폰 올려서 선생님, 대학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녹음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녹음한 거를 그 어디지? 느리게. 그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있죠? 네. 도서관 가면 그거를 빌릴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나는 한 번도 안 했죠, 귀찮아서. 왜냐면 엄청 할 게 많으니까. 친구 거야? 필기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친구도 다 못 적어요. 진짜요? 엄마가 얼마나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막 너희들 막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영화 있잖아. 외국 영화 외국 영화 많아서 엄청 빠르잖아. 그런 식으로 랩한다. 자 아무튼 어떻게 하냐. 자 다음 거 해봐. Right. 자 right down just 야, 더 하기 전에 저거 I잖아, I. 모음이니까 D. Important words. Words. 자, 해볼게요. 해봐. Write down. 써라. 얘도 지금 명령문이죠? 네.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니까 동사원형. 자, 해봐. Write down. 써라. 써라. Just. 단지, 그렇지. 써라, 단지. 중요한. import, 그쵸.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words가 뭐라 나옵니까? words. 그 해석 봐봐, 해석. 해석 보세요. 아니, 밑에 다, 밑에 안 나왔어. 해석을 보라고. 해석이 뭐라 나왔어요? 중요한. 말들만? 거기서 해석에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words는 말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말들만.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말 엄청 빠르잖아. 네. 그러면 뭐만 쓰라고? 중요한. 그렇지. 중요한 것만 쓰라. 선생님. 근데 이거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어떻게 하셨어? 잘. 그래서 뭘 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예습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한번 읽어봐. 선생님. 왜? Just가 단지가 아니라 꼭이에요. 어? 꼭? 응? 거기 뭐라 나왔어, 해석이? 꼭 중요한 말들만. 뭐? 뜨르르? Write down 단지 just. 단지 동네. 꼭? 아, 여기서 꼭이라는 것은, 여기서 꼭은 단지랑 똑같은 말이야. 단지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봐봐. 중요한 말들만 꼭 적어라가 아니야, 지금. 꼭 중요한 것만 써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말만 써라야 같은 말. 한마디 중요한 거. 그래. 자 중요한 것만 써라. 자 다음 거 해봐.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자 해석해봐. 사용해라. 짧은 형태죠. 그 밑에 form의 형태라 나오죠. 네. 뭐에? 단어, 아, 말은. 말에. 말에. 야, 거기 해석 뭐라 나왔어? 해석 뭐라 나왔어? 야, 마스크 빨리 쓰세요. 요즘 코로나에 마스크 써. 마스크.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얘기했죠. 테이프 걸로 끼고. 그래, 뭐라 나왔어요? 사용해라, 뭐. 그, 형태들. 뭐라고요? 짧은 형태들. 뭐라고? 단어들의 짧은 형태로 나왔어? 줄임말. 단어들의 줄임말이 나왔어? 네. 줄임말. 줄임말 약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단어들의 짧은 형태라고 나왔잖아. 네. 줄임말 약어. 악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단어들의 짧은 형태 줄임말을 쓰라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자. 너희들, 네. 야, 너희들 쓸 때도, 너희들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줄임말 이런 거 쓰죠? 인정.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하죠? 응응. 그렇죠. 이응. 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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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니요. 설마 누가 뭐 이상한 거 하지 않겠지? 또
또 인사. 친구들끼리 막 비웃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비웃죠. 비웃죠. 시옷 비웃? 아니, 신발? 아니, 신발 같은 게. 아니, 요즘 이래요.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JMT, 뭐, 이런. 시옷 다음에 예쁘고, 길라고. 종마태. 종마태 몰라? 아, 어? 어? 뭐라고? 뭐야? 그러면, 노잼이야. 노잼 뭐 하는 거야? 그냥 존나 맛이, 아니. 그래요. 저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영어 있잖아. 네. 영어 쓰는 애들도 줄임말 쓸까, 안 쓸까? 써요. 써요. 이그잼. 자, 그래. 자, 이거 읽어봐. For example. 자, for example. 자, 읽어. Use the book? 아니야, 그냥 SB야. SB. For somebody. 그 다음에. STH for something and lang for language. 어, 나오죠? 자, 해석해봐. Example. 자,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줄임말의 예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해랑. SB를. 자, 너희들 S, 이 somebody 있죠? 네. Somebody는 좀 길잖아. 이걸 짧게 앞글자를 따서 SB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름도 그렇고 선생님, 근데 somebody가 어떤 뜻이에요? somebody 누군가? 누군가. 자, 그 다음에 요거 something 있죠? 네. 요 something 어때요? STH죠. 그러니까 STH. 선생님, 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해석은 그대로 해. 무언가를 위해서 이거를. 누군가를 위해서 이거를. 오케이? 자, 그리고 뭐를 위해서? 자, 언어를 위해서? language가 언어죠? 네. 그래서 언어를 쓰는데 언어의 랭을 쓰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능도?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을 쓰라는 거예요. 랭도 랭. 줄임말 쓰면 뭐가 좋냐고요? 줄임말 쓰면 뭐가 좋냐고요? 네. 이거 줄임말 왜 쓴다 그랬죠? 지금 여기 위에 내용이 왜 줄임말 쓰게 됐죠? 귀찮아서. 아니, 뭐지? 이거 야, 방금 위에 내용 무슨 내용이었어? 너무 빨라.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니 너 빠르니까. 너무 빠르고, 중요한 거, 중요한 것만 써야 되고, 줄임,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쓰는 거지. 야, 그러면 봐봐. 너희들 영어 할 때 뭐, see you later 많이 하잖아. 네. 나중에 봐, see you later. 그 영어로 어떻게 하게? 아니, 그러니까 줄임말로 어떻게 하게? See you, 뭐, later는, 하는가 아무튼 뭐 네? 아 레이는 뭐 치고 뭐 see you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그 다음에 팬팀 아니에요? 형님들 이거 따라 했나 보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땡큐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땡스 땡땡 그런데요 어 그 다음에 for 아니 thank you for 할 때 for 할 때 for 이렇게 하는 거 그...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 TTYL 뭔지 알아요? 왜? TTYL 어? Talk to you later 뭐예요? Talk to you later 나중에 또 대화하자 쌤 그 TTYL 지금 헷갈리는 거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아 이런 건 헷갈릴 일이 없지 이렇게 줄여서 하면 그 다음에 ASAP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그게 뭐예요? 미션이 빨리 최대한 빨리. 너무 어려워. 이게 더 어려운데요?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선생님, 저 팀원은 어떤 미국인인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자, 해볼게요. 해봐. 야, 읽어. This way. 읽어. This way. You can take out. Quickly. 자, 뭐죠? This way. 이게 방법인데? 자, 너희 해설이 뭐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거 네. 났어? 그럼 this way는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해봐.
거기 fake notes 가 올라왔어. 맨 처음에 나왔잖아. 너는 필기할 수 있다. quickly.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너는 빠르게 그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필기할 때 줄임말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속기사 이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weekly research in this way에 해당하는 것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만 적는 방법이랑 수업 내용을 포함. 자, 말하는 내용 모두 적는 거 아니죠? 네. 아니고 중요한 단어들만 적는 거. 맞아요. 말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표로 요약하는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순서로 적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2번은 뭐 번? 네. 2호. 단어를 짧게 만들어 적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해요? 실제로 하냐고? 네.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해요. 왜냐면 빨리 써야 되는데. 근데 쓸 때 솔직히 말해서 줄임말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중요한 거만 쓰는 거. 근데 그 중요한 거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맛을 봐야 돼요. 미리? 미리 한번 먹어보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한번 해봐. 자, 이 다음 문장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와. 자, 해봐. The notes will be easy to understand afterwards. Afterwards. 그래, 해석해봐. 그 notes, 필기들이 자, will be 쉬울 것이다. Will be easy. 그렇지, 쉬울 거야. Easy. 근데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이해하기에. 근데 afterwards. Afterwards가 뭐예요? 밑에 뭐 나왔어? 나중에. 아, 나중에. 그쵸? 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다시? 그 네가 필기한 게 쉬울 건데 나중에 이해하기에 쉬울 거야. 왜? 이거를 네 말로 바꿔 썼으니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네. 알겠죠? 오케이. 끝났다. 자, 그래요. 선생님. 오케이, 됐죠? 아직 몰랐는데. 아, 제가 무릎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뭐요? 무릎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윤수야, 점점 꺼주라. 이거, 난 탕에 들어가고